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게를 지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기쁘게 왕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도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변함없이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잠시나마 잊어보지만 여전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연히 마켓에서 마주치는 교우들과도 손 한번 꼭 잡거나 호응 한번 따뜻이 못 나누는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나약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나마 이렇게 함께 찬양 올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깨어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저희가 주님을 본받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또한 채워주세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까지 모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기쁘게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다리는 평범한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Mary and Martha desperately watched as sickness took hold of their brother Lazarus. It was clear that he would die without some kind of miracle. "We must call Jesus," the two sisters cried. After all, he had made a crippled man walk, a blind man see, and a diseased leper whole. If his mercy and kindness reached these, then surely he would come to rescue his closest friends. So they immediately sent a message to Jesus. "Come quickly. Lazarus, the one you dearly love, is about to die." But Jesus didn't come right away as they had expected, and hope turned to tragic loss when their beloved brother died. As they carried Lazarus' lifeless body out to the cold and lonely tomb, Mary and Martha could not help but think of what might have been if Jesus had come. After a few more days, with no sign of the Master, word reached the two sisters that Jesus had finally arrived outside the village. Martha ran quickly to meet him. Her voice trembled through her tears.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still determined in her faith, she added, "I know and believe that whatever you ask of God, God will give it to you." "Martha," Jesus replied,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But she repli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She believed the Messiah could make eternal life possible, but the hope of that reality seemed so far away. Jesus then proclaime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even though he dies, yet will he live." Then he said, "Martha, do you believe me?" She replied, "Yes, Lord. I believe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Martha ran to tell her sister, and the two of them, along with a curious crowd of mourners, came to where Jesus was. When Jesus saw Mary sobbing with such deep sorrow and the mourners weeping,
he was greatly troubled. His heart was broken because of their sorrow, and their pain became his own. Jesus wept. Then Jesus stepped toward the sealed tomb. "Roll away the stone," he commanded. But Martha warned, "By this time the body is decayed. He has been dead for 4 days." Jesus calmed her. "Didn't I tell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Then, with a commanding voice, he called to the dead man, "Lazarus, come forth." The astonished crowd gasped in disbelief. As Lazarus, still bound in grave clothes from head to foot, stumbled from the dark tomb. "He is alive," they exclaimed. Yes, God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And although death would come for Lazarus once again, it would not have lasting power. Jesus Christ, the source of all life, gave his own life to conquer death, and he rose again to prove his victory. And one day,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and he will call his followers to rise again. This is the hope of all those who place their trust in Jesus as the Messiah. Hi. We've been learning a lot about Jesus in the past several weeks and months. And we know that Jesus made 7 I am statements.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another I am statement. If you remember, we've gone through several in the past.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ate.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whole passage from the Bible today goes from John chapter 11, verses 1 through 45. But today we're going to read together from 17 to 45. Please read along with me as I read aloud.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Now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t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Yes, Lord," she sai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who has come into the world." After this, she went back and called her sister Mary aside. "The teacher is here," she said, "and is asking for you." When Mary heard this,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Now Jesus had not yet entered the village, but was still at the place where Martha had met him. When the Jews who had been with Mary in the house, comforting her, noticed how quickly she got up and went out, they followed her, supposing she was going to go to the tomb to mourn there. When Mary reached the plac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Lord, if you had been t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had come along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Where have you laid him?" he asked. "Come and see, Lord," they replied. Jesus wept. Then the Jews said, "See how he loved him." But some of them said,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man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Jesus, once more deeply moved, came to the tomb. It was a cave with a stone laid across the entrance. "Take away the stone," he said. "But Lord," said Martha,
the sister of the dead man. By this time, there is a bad odor, for he has been there 4 days. Then Jesus said,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So they took away the stone. Then Jesus looked up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I say thi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standing here,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When he said this, Jesus called out in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The dead man came out. His hands and feet were wrapped with strips of linen and a cloth around his face. Jesus said to them, Take off the grave clothes and let him go.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Now, Jesus is someone who loves very deeply. Mary, Martha, and their brother Lazarus were good friends with Jesus. They had invited Jesus over for dinner, and Martha had worked very hard to cook, while Mary sat at Jesus' feet, listening. Also, Mary was a young woman who had poured perfume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But what Jesus had with them was much more than just friendship. Jesus had a God-sized love for them. When Lazarus had died and been in the tomb for 4 days, Jesus came to their village. They were so sad that their brother Lazarus was dead. They were in terrible pain, and they were crying and continued to cry. When Jesus saw them crying, he too was deeply moved and troubled. And at that moment, you have to remember that Jesus knew his own power, and Jesus knew what he planned to do. But even so, he shared their pain, and he cried with them. Jesus is like this. Jesus is the person that when we are in pain and when we are hurting, he loves us so much and he hurts with us. So when Jesus rises from the grave, he wants us to share in his resurrection and in his joy and his glory. Just as he shared shared in our sorrow and in our pain. This is the kind of Lord that we have. Let's rejoice and be happy that we can share our lives with Jesus. Now, I have a question for you. Why did Jesus wait 4 days to see Lazarus? Now, we know that Jesus has amazing powers. Couldn't Jesus have just kind of waved his hand and healed Lazarus while Lazarus was still sick before he died? Yes, he could have. Because we know that Jesus has a power to heal the sick, give sight to the blind, and even make crippled people walk. But now Jesus wanted her and all the people around the tomb to see the proof that Jesus has more than just the power to heal. Jesus has the power to overcome even death. Because Jesus waited 4 days, Jesus' disciples, Mary and Martha, the mourners all around, as well as everyone else, knew that Lazarus was really and truly dead and really and truly smelly. Everyone now can believe that Jesus has not just the power to heal, but even the power to overcome death. It says in verse 45,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We should be people who also put our trust in him. Now,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s amazing as it is, points to an even greater miracle. We know that Jesus is going to go shortly to die on the cross. But we also know that he is going to rise up and break the power of sin and death. Jesus is going to prove that he has a power to resurrect himself and also us. Someday, Jesus is going to come back and resurrect all believers who believe in him. Jesus is a person who feels our pain and cries with us and hurts with us. But he's also the Son of God who gave his own life to conquer death. And someday, we're going to share a new life with him in heaven.
We have some questions to go over. What was Mary and Martha's brother's name? Lazarus. Yes, Lazarus. Did Jesus come right away to help Jesus, to help Lazarus? No. How long did he wait? No, Jesus did not come right away to help Lazarus. What did Martha do when she heard that Jesus had come? Started crying and bent to the feet. Martha ran out to meet Jesus. Please wait until you're recognized after you raise your hand. What did Martha believe the Messiah could do? Martha believed that the Messiah could make eternal life possible. Awesome. How did Jesus react at Lazarus' tomb? He was deeply moved and he cried along with Martha and Mary wept with Jesus. Yes, he was greatly troubled and Jesus wept. What did Jesus say to the dead man? Lazarus, come up. Yes. Same thing. How did Jesus prove his victory over death? Jesus proved his victory over death when he rose from the grave. The idea for today is that Jesus created life and he conquered death. And the memory verse comes from John chapter 11, verse 25.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Let's pray. Lord Jesus, thank you that you are so compassionate and so loving, that you understand our pains and our sorrows, and that you cry with us in our grief. But Lord, you also are amazing because you have the power over life and death, and you are the resurrection. And someday we believe that you will call us to be with you in heaven. And we look forward to that time, Lord. We ask that you would help us to keep looking to you in times of sorrow, in times of joy, throughout all times, to be able to remember the truth that you are the resurrection and you give us a new hope and a new lif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의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훈련 및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는 매주 화요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코넬 한인교회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고한석 장로님, 김청미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단풍이 조금 일찍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우리 성도님들 찾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격려는 부모님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가지시고 또 우리 매일 묵상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독한 모든 신령한 항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쳐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리나.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을 마쳤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보면서 힘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간다는 의미에서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복음서를 마치시고 고린도전서나 또 아니면 로마서나 또 아니면 다른 서신서를 보시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주로 특정 교회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쉽지 않게 쓰여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서는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와 이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읽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보여주듯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요, 특별히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들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가 중단된 우리 교회로서는 성도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업이 매우 발달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교도의 영향력이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하여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어떤 사역지보다 많은 수고와 열정을 쏟았던 것으로 또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기록된 장소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몇 곳에 이렇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예수의 일로 갇힌 자. 그래서 굉장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 등의 이런 말씀을 보아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 로마의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나 또 아니면은 뜻은 그 의미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획이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진 시간은 창세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세전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또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창조,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 이 창세전이다라는 말씀은요, 인간을 향하신 계획이,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창조 전에 세워졌다면 이 땅의 만물들보다 먼저 인간을 생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창조 과정에서 인간은 마지막 날에 만들어지지만요, 인간을 가장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순서로 창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서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실망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로 계획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 전에 인간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가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답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은 하셨지만 그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전혀 생각 못하고 창조를 시작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이 구원 역시 어느 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 후에 급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서도 한번 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원에 관한 계획도 창세 전에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세 곳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제가 좀 중간을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1장 9절에서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사,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그 본문에 보시면은 영원 전부터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창조가 있기 전이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구원을 향,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이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또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을 보시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요,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이 본문 그 4절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서 우리가 14절 한번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먼저 3절에서 보시면은 이 찬송하라고 시작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또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찬송, 마지막도 찬송, 3절과 14절은 이 찬송과 찬송으로 이렇게 문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 같으면은 여러 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원문은 놀랍게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시면요, 이 3절과 14절을 쭉 보시면은 이 선택,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elec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 4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고요, 또 예정과 양자 삼음이 5절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 속량과 죄사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죄사함이 언급되고요, 13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인치심까지도 우리가 이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 속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한 문장 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전 구원 계획은 이 4절에서 언급된 이 창조 전이라는 말에 전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 전에 예정과 양자 삼음, 그리고 속량과 제사함,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모든 계획들이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청사진이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6절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6절은 또한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묻는 사람들에게 가장 간결하게 내리는 이 정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하시거나요, 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이 믿는 예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6절이기도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이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떼어내어서 상세하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가라는 것은 1절부터 쭉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면은요, 그가는 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주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라는 단위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설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이 청사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구원 계획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졌다면은 그때 아직도 이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이 구원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정한 구원 방법 이외의 것을 만드는 종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능을요, 우리는 IQ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다가 뭐 1이 더 맞느냐, 아니면은 적느냐, 작느냐를 가지고 뭐 똑똑하니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말은 과연 숫자로 이 측정이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간이 만든 이 종교로 구원을 논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웃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창조 훨씬 전에 스스로 존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계시는 분이 계셔야만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태초라고 한번 말해본다면요. 그 태초도 우리 인간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앞선 시간 개념인 이 하나님의 존재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엄청난 시간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 허락된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완벽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도 만들어내는 종교는 불완전합니다. 이 소리 하면은 뭐 제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 맞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종교는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방법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 근처에도 사실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창조 전이라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도에게 나오는데요. 이 창조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물리치는 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 기독교인의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옆에 서 있는 엄마 아빠를 내 부모라고 말 못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은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친구 집에서 우연히 보는 장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아니면은 아빠가 남의 집 리무진 운전하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차 속에서 이 자식이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형편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물질이 없어서 만드신 이 천사들의 집을 방문해서 부어다가 우리에게 온다는,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아버지가 주신 구원에 대해서 틀리다, 못 믿겠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토를 달 수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비싼 차 하나 있다고 자기 아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구원 자랑 못하는 분들은 이 둘 중에 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얕보는 교만한 사람일 것이고요. 또는 정말로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뭐 이렇게 앞에 것은 제가 제쳐두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구원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학위를 받아야만 통과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높은 점수를 맞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지독히도 긴 시간을 끌면서 이 가족들 애타게 만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예외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교회를 접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이 복음을 접하는 순간 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어쩌면은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심장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값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좀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내가 힘들여서 세상에서 번 돈, 자지 않고 공부해서 얻은 높은 자리와 명예,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안심이 되죠. 그런 것을 내주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에 인간의 뭔가가 첨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에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덧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끝낸 작품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주어야만 우리가 되는데요. 그것은 나라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이 자아를 내어준다고 하니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나라는 자아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주인으로서 행사했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주인된 나라는 자아를 다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이제부터 내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한 성도의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로 목숨처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지식과 어떤 세상의 종교들이 예수 아닌 것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고 오류가 있으니 구원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걸어다니던 실제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고 기록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나 구원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불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오면서 발전되어 갔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추가되어졌거나 아니면은 변형되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다는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구원의 계획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6절에 보시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상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으로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이 창조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은 또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4절 한번 보시면요,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벌써 창세 전에 예수님도 이 구원의 사역에 참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계획에 참가하고 있음을 오늘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 싫어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은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그것은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는 하셨지만은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자발적인 내어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아버지, 정말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시켜서 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이 자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억지로 죽은 피살이 될 것입니다. 목적 없이 죽은 생죽음일 뿐입니다. 죽고 싶지 않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또 무엇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이 명칭을 예수님께 과연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은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끔찍히나 사랑하셔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몸에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오늘 6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많이 나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엔 크리스토 또 아니면 안에서라는 이 말이 과연 우리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좀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없이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것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이 아닌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이든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을 우리가 공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제물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공의는, 죄에 대한 이 공의는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무엇입니까? 죄는 죽음이다. 그런데 죄의 용서함은 피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사람의 피나 흘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웃의 A를 죽이고 또 A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요, 살인 아니면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죄 없는 사람을 찾아 죽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요, 이 땅에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장 하나님의 적합한 제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계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죽어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가를 6절 후반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은혜, 찬송,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정답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구원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라는 사실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은혜 아닌 것들은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나 완벽해서 불평거리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종교들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찬송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해서요, 다른 어떤 이단들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만족하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요, 정말로 완벽한 이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으로 인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은혜와 찬송과 영광,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늘 이 만족함으로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만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땅에 생겨나는 그 이단들과 잘못된 유혹들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 아버지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저희들 들었습니다. 아버지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또 아버지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만세전부터 흘러넘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버지님 그 사랑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주로 따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들과 또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의 담대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개인들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들 일어나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평강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선교 사역지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가정들과 개인들 위해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